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저희 센터의 고객님이신 저희 원장님을 위해서 포니젤로 그라데이션과 썸머 딜라이트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브러쉬를 알콜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키친페이퍼에다가 이렇게 닦아서 마른 걸로 한번 이렇게 털듯이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브러쉬가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하든 예뻐요. 뒤집어서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틴트, 요 썸머 딜라이트 노란색이랑 핑크색 뭐 아니면 주황색 이 아이를 써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은데 펄이 바깥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요런 걸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거죠. 두 개의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선물의 빛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죠.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펄그라를 하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베이비 그라 15S를 이용해서 톡톡톡톡톡 경계만 살짝 풀어줘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부분만 톡톡톡톡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이 보면 네 가지 면이 있는데 요 중에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로 펄감을 올리는 거예요. 최대로 올려줬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한번더 그라데이션 할게요. 자석이 막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난리가 났어.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그라데이션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리현상이.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15 그라데이션 브러쉬 너무 잘 되니까요. 자, 여기서 펄을 끝까지 당겨서 올려줍니다. 갖다 대고요. 자,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틴트를 써주는 거죠. 틴트를 요렇게 올려주고 노랑노랑 그다음 핑크도 진짜 조금만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다음에 주황빛도 조금 올려줘서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라 브러쉬로 톡톡톡톡 찍어줘서 자, 핑크가 좀 많이 묻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브러쉬를 살짝 깨끗이 마른 키친페이퍼에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노랑과 핑크 경계 있는 데에서 또 살짝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닦아주고 또 여기 경계가 많은 부분에 또 살짝 해서 찍어주고 그러면 색깔별로 오묘하게 여기저기 틴트 그라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뒤집어서도 할수 있겠죠? 틴트를 밑에다 바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샤인 유얼 라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아이와 이제 얘가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한번 바르고 탑을 바르면 훨씬 더이 펄감이 동동동동 뜬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동동동 뜬 느낌.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얘는 구워지는 동안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노랑이랑 주황이랑 핑크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노랑을 그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핑크. 자, 그런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 썸머 딜라이트 이용해서 또 주황 그라를 이렇게 시켰어요. 얘를 그라를 해도 되고 이렇게 전체를 발라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그런 다음에 지금 진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두고 이걸 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요.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와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을 이제 골라서 아까 전에 선물의 빛을 사용했던 그걸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다가 자, 저희는 누디잖아요. 그쵸? 약간 누디한 썸머 딜라이트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얇게 발라주면 또 펄이 있는 썸머 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젤이 올라간 썸머 딜라이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석을 대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품은 막 여러 개막 엄청 계속 이렇게 많이 쓴다고 예쁜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또 색깔이 약간 파란빛, 보라, 그다음 청록 이런 식으로 또 깔리면 또 갤럭시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두 개를 요모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들어간 얘네들의 그 재료는 똑같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얘와 얘. 그쵸.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요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자, 여기다가 뭐 선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여러 개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다른 데서 사시고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여기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저희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세미나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 많이 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